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 재개발 임장 영상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겪어보시지 못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개법인 박빌딩의 신성식 이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성동구 사근동인데요. 올해 첫 임장 영상으로 송출해드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작년에 저희가 투자를 유치해드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사근동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대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구역 골목골목 노후도와 법적 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투자를 유치를 해드릴 때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한 개 혹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저희 대표님도 사무실에서 인근의 정비사업 여건을 또 브리핑해드렸고, 저는 현장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구역 영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제 뒤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가 바로 마장동 세림아파트이고요. 대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작년에 났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보이시는 해당 지역이 바로 이제 사근동 293번지 일대가 되겠고요. 또 제 뒤쪽으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은 한양대 신축생활관과 또 마장동 벽화마을이 연접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근동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인근의 정비사업들이 연계되는 지점에 나와서 구역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일단은 노후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간략하게 이 사근동 구역 내의 임장 영상 잘 보셨나요? 해당 지역의 관리 계획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근동은 약 3만 제곱미터, 약 만 평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의 정비 사업 구역입니다. 약 526세대를 건립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현재 신속 통합 계획을 확정해서 올해 초에 입안 요청 및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인근으로는 현재 한양대 지금 신축 기숙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아까 제가 보고 오니까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그 신축 기숙사를 둘러싸고 마장 세림아파트와 마장동 벽화마을 그리고 사근동 293번지 일대가 현재 신속통합기획 1차, 2차 후보지로 모두 기획을 확정해서 지구지정만 앞두고 있고, 마장 세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인근으로는 이제 내부순환도로와 청계천 등을 비롯해서 감안해서 기반시설과 이런 인프라들이 정비계획에 모두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3개 또 추가적으로 이 밑에 모아타운과 현재 미선정 구역인 212-1번지까지 하나의 주거 벨트로서 계획이 돼 있다. 그래서 향후 5년 또 10년 뒤에는 정말 많이 바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강변에 붙어 있는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성수동 청계천 건너 또 왕십리 바로 밑에 또 청계천 건너 용답동 요 사이에 아주 유수의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현재 아파트 주거 벨트로만 바뀐다고 하면은 당장의 사업성도 물론 좋지만은 이 입주 후 또 분양 준공 후 후에 가치 상승분이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 재개발 임장 영상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겪어보시지 못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성동구 사근동입니다. 성동구 사근동이고, 아직까지 이런 비포장도로에
이런 구조물, 건축물도 아니죠. 이건 뭐 구조물이라고 해야 되겠고, 이런 길들이 아직도 있고, 바로 이 지역들이 앞으로 재개발이 될 노후도를 가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제 백그라운드 영상만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근동이 이런 노후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서울시 성동구고요. 성동구는 무려 한강에 접해 있는, 집값 상승이 최근 3-4년 내 가장 많이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지역들이 남아있다는 게 여러분들 놀라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만 이런 지역들에 저희가 투자를 하기에 그동안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냐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물건이 없었다는 점인데, 저희가 이런 입지 좋고 가치 상승이 많이 일어난 지역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매물까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현재 사근동 2구 3번지 일대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작년 12월 달에 신속통합기획 관리계획이 확정이 돼서 올해 정비구역 이관 요청, 본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지역에 여러분들이 2억 원대로, 2억 원 초반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시간을 줄이시고 언제든지 저녁 늦게라도 좋으니까 상단에 있는 유선 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늦은 시간이라도 유선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임장까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7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토요일에 12시부터 3시까지 저희가 강의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1억 초반대에서 2억 언저리대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강의에도 참석을 하셔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현재 정비사업이 잘 되고 준공까지 갈 수 있는 지역들인지 2, 3시간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이후에는 개별 상담과 또 이런 유수의 지역들 임장할 수 있는 시간까지 모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강의에도 또 참석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시간이 안 돼서 강의를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상담의 번호로 언제든지 유선 문의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상담은 당연히 무료 상담이고요. 전화를 한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뭐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 차원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유선 상담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7월, 8월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때 되면은 상당히 잠잠해지죠. 추석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조금 더 움직이셔야 좀 경쟁자 없이 물건을 또 선점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